서비스 이게 뭐야? 한국에서 인터넷을 하려면 꼭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설치해. 인터넷으로 민원 업무 좀 하다 보면 어김없이 우리를 빡치게 만드는 액티브X. 이것 때문에 온라인 포기하고 주민센터 달려갔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액티브X,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여러 기능을 사용하게 해주는 나름 편리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싫어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사이트에서 꼭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맥북이나 크롬으로는 아예 쓰지도 못해요. 설치할 가짓수도 너무 많은데 갑자기 인터넷처럼 분명되기도 하고요. 보안이 목적이라서 어쩔 수 없이 깔지만 개인정보 털리는 거 보면 딱히 보안성도.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퇴출 공약도 냈었죠. 드디어 액티브X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액티브X가 없어졌거든요. 이제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 사파리에서도 가능합니다. 정부 24를 포함해 22개 공공 웹사이트에서도 상반기 중으로 액티브X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하네요. 앞으로 민원 처리 한결 편해질 수 있겠죠? 이탈리아 여행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트레비 분수죠. 소원 빌면서 뒤로 동전 휙 던지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 이 돈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 동전들은 매일 500만 원 정도 모여서 1년에 19억 원이 넘는데요. 그동안 가톨릭 자선단체에 기부돼서 노숙자와 빈곤층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 로마시 의회에서 이 돈을 기부 대신에 시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통과시켰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재정난을 겪던 로마시가 형편 좀 살려보려던 건데 종교계의 큰 반발에 부딪혔거든요. 가난한 자들의 적이다, 빈곤층의 돈을 빼앗았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로마시장은 원래대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티끌 모여 19억이나 되니까 이런 논란도 생기나 봅니다. 자, 이제 동전 행방은 알겠고 최소원은 어떻게 된 거죠? 10대들은 다 학교에 잘 다녀야 된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약 38만 7천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학교 안 다니면 무조건 비행 청소년이다 라는 오해도 있고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3명 중 1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사업, 바로 내일 이룬 학교입니다. 제과제빵, 미용, 간호조무, 반려동물 관리사 같은 다양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곳인데요. 대상은 만 15세부터 만 24세까지 이런 청소년들이 해당되고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2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게다가 수업에 참여하면 기숙사도 제공하고 기숙사가 없는 곳은 교통비를 지원해준대요. 출석률이 좋으면 월 최대 30만 원씩 자립장려금도 받을 수 있고요. 취업하고 싶어도 혼자 준비하기 쉽지 않았던 청소년들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겠죠. 지금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사항은 댓글에 달아줄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댓글도 부탁해요.